알았어. 헤이 도원이 D에 4, 다음 시간 D에 5, 오케이? 오케이. 도원이 요새 뭐 복습 척척척 날라다니고 있어. 안녕하세요. 오케이, 잘하고 있다는 뜻이야. 오케이, 그래서 너 점프할 수 있니는 뭐다? Can you jump? Can you jump? 그랬더니 Yes, I can jump. 오케이, 또 물어보겠지? Can you cook? No, I can't cook. Can you draw? No, I can't draw. 오케이, 설명. 그래서 넌 점프할 수 있니가 뭔데? Can you jump? Can you jump인데 점프의 뜻은? 너는 점프할 수 있니? 그렇죠. 오케이, 점프의 뜻은? 뛰어오르다. 뛰어오르다, 점프하다 이래 되겠지. 무슨 시예요? 하다시. 그렇죠, 하다시죠. 그래서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너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니? 있니지. can의 뜻은?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그러면 can you는 묻는 느낌 들죠? 네. 그러면 이걸 바꿔서 you can jump는 무슨 뜻일까? 나는 점프를 할 수 있다. 그렇죠, 넌 점프할 수 있다. 누구는? you는 뭐한다? can 점프다. 너는 점프할 수 있다. 이건 묻지 않는 말이 온점이죠. 그렇죠, 마침표죠.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고 싶으니까 you can을 뭐로 바꾸면? can you로 바꾸면 묻는 느낌 드니까 뭐뭐 할 수 있니 하고 무슨 시를 집어넣는다? 하다시. 달리다 뭔지 알아? 달리다 run. run. 그럼 너는 달릴 수 있니 하고 싶으면 can you run? 그렇지, 그렇게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. 오케이. 예. can에서 can이 앞으로 가면 뭐뭐 할 수 있니 라고 묻는 표가. 그렇죠. 그래서 여태까지 can you가 묻는 느낌 든다. 이게 물음표를 쓸 수 있고 묻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. 오케이.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뭐라 그러고? Yes, I can. Yes, I can. Yes, I can jump. 그렇지. I can 뒤에 무슨 시 오면? 하자시 오면 나는 뭐뭐 할 수 있어요 란 말이 되는 거죠. 여기 있네 또. I can jump. I can jump. 똑같네. 됐습니까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cook의 뜻이 뭐길래? 요리사, 요리하다. 오케이, 요리사란 뜻도 있고 요리하다란 뜻도 있죠. 네. 그럼 여기선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겠어요? 요리하다. 그렇죠. Can you 뒤에 무슨 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? Can you 뒤에 하다 시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뜻으로 쓰인 거고 너는 요리할 수 있니? 그럼 너는 요리할 수 있다는 뭐야? You can cook. 나는 요리할 수 있다. I can cook. 그렇지. 됐습니까? 그럼 내가 요리할 수 있나? 라고 묻고 싶으면 뭘 것 같아? Can I cook이겠지. 내가 요리할 수 있다가 뭐라고? I can cook이지. 그럼 내가 요리할 수 있을까? 라고 묻고 싶으면 I can cook. 아니지. Can I cook? You can jump가 넌 점프할 수 있다고, can you jump가 넌 점프할 수 있니면, I can cook은 난 요리할 수 있다고, can I cook은 내가 요리할 수 있겠냐? 라는 말이 되겠는 거죠. 네. 자, 근데 못하니까 뭐라 그래? No, I can't cook. 그렇죠. No, I can't cook. I can't 뒤에 하다시 점은 뭐뭐 할 수가 없단데, can't는 뭐 해주린 말이야? Cannot. 그렇죠. cannot의 줄임말이죠. 뭐뭐 할 수 있다는 can인데 cannot은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. 네. 오케이. 그래서 난 요리할 수 없다. I can't cook. 오케이. 난 점프 할 수 없다. I can jump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draw의 뜻은? draw 뭐뭐를 그리다. 그렇죠. 당기다? 그리다, 당기다. 어쨌든 무슨 시예요? 그래서 can you 뒤에 또 하다 시가 왔네. 자, 오케이. 못 그리니까 draw. No, I can't draw. I can't draw. 또 있네. 됐습니까? 오케이.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뿅 뿅. 오케이. 요리하다, 요리사. Cook. Cook. 너 요리할 수 있니? Can you cook? 그래, 할 수 있어? Yes,
Yes, I can cook. Yes, I can cook. 오케이, 그 다음에 할 수 있다? Can. Can. 오케이, 그래서 나는 영어 말할 수 있어. 아, 그는 영어 말할 수 있어. He can some set. Speak English. Okay, EA가 뭐 됐어? EA가 A. Okay, spec야 그러면? I mean, speak. EA는 E나 A가 되는데 여기서는 E, speak. Speak. Okay, 여기 spec, 여기에 아, E 없는데 왜 spec야? S만, 그냥 S지, S만. Speak. Can. He can speak English.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. Yes. Yes. 오케이. 그 다음에 그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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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aw. 쓰는 법은? D. R. W. A. W. A.W.가 뭐 된다? O. O 된다. Draw. Draw. 오케이. 그래서 너는 지도를 그... Draw a map. Can you draw a map? 오케이, 그 다음에 할 수 없다. Can't. Can't. 오케이,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. I can't see it. I can't see it. 오케이, 뛰어오르다. Jump. Jump 하다시고요. Jump. 너는 높이 점프할 수 있니? Can you jump high? High. 오케이, IGH가 뭐 된다고 배웠어? I. 그래서 이게 뭐였어? Hey, I hike night. Night였지, IGH.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고? I have high. High. Can you jump high? Hey, can you jump high? Jump. Okay,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날다. Fly. 너 날 수 있니? Can you fly? 하다시고요. Can you fly? 하면 날 수 있니? 라고 묻는 말이 되겠죠. Fly. Hey, 난 날고 있는 중이에요. I am flying. Okay, 깡통깡통 뛰다? Hop. 너 깡통깡통 뛸 수 있니? Can you hop? 하다시? Hop. Okay, 그 토끼는 깡통깡통 뛰어다닐 수 있어? The rabbit can hop. Hop. Okay, 그 다음에 now. No. Okay, 잘했습니다. 시험 마무리하고 선생님한테 주고.